안녕하세요. 작은 서랍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필터 중에 하나인 샤펜과 블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샤펜은 사진을 선명하게 하는 기능이고요. 블러는 흐리게 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바탕을 더블 클릭하거나 Ctrl O를 눌러서 001번을 가져오겠습니다. 1번을 가져오시면 제가 패스를 따놨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레이어 옆에 패스에 워크 패스라고 보이시나요? 이 패스 창이 안 보이신다면 윈도우에서 패스를 눌러서 여시면 됩니다. 그럼 이 패스를 활성화 시켜야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Ctrl 그다음 네모 창 패스에 있는 네모 창을 클릭합니다. 활성화 되는 게 보이시나요? 이번엔 레이어로 가셔서 지금까지는 Ctrl C와 Ctrl V를 눌러서 복사하고 붙이기를 했으나 이번에는 한 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J예요. Ctrl J. 위에 레이어 창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붙이기가 된 게 보이시나요? 아래 눈을 꺼보면 위에 붙여진 게 보이시죠? 아래 눈을 다시 켜고요. 백그라운드에 블러 처리를 해볼게요. 백그라운드에 커서를 놓으시고 필터에서 블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블러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것은 가우션 블러입니다. 가우션 블러를 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떠지고요. 0.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네, 적당히 하겠습니다. 적당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에 약간 드롭 섀도우 그림자를 살짝 줘보겠습니다. 135 정도로 해서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가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그림자의 눈을 꺼보면 그림자를 줬을 때랑 안 줬을 때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이렇게 하고요. 지금 패스를 따다 보니까 패스를 약간 안쪽으로 땄어요. 지저분하지 말라고. 그럴 경우는 패스 딴 거를 아주 약간만 키워주겠습니다. Ctrl T를 눌러서 조금만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꽃만 접사 촬영으로 한 것처럼 선명하고 나머지 배경들은 다 흐려진 게 보이시나요? Ctrl Option S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카피본으로요. 002번을 가져오겠습니다. 002번 배경 흐리게 하기. 이번에도 흐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패스 툴로 작업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툴박스에 가시면 매직 툴에서 퀵 셀렉션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원하는 부위를 끌어보겠습니다. 원하는 만큼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보면 활성화된 곳들이 이런 쪽은 너무 많이 됐죠? 이럴 땐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옵션을 누른 마이너스 빼기가 되는 거죠? 살짝 빼주겠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뭐 이렇게 대충 선택을 했습니다. Ctrl J를 하셔서 또 카피해서 붙이기. 그러면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백그라운드를 블러 처리해 보겠습니다. 블러 필터에 블러 가우션 블러 지금 이렇게 원본 상태는 이렇고요. 이 정도로 인물이 더 살아나고 배경이 더 흐려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인물에 보면은 퀵으로 하다 보니 이런 가장자리 부분이 완벽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위에 사진에 눈을 꺼보면 원본 파일은 이렇게 흐려진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다시 키고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툴박스에서 블러 툴박스에도 블러가 있습니다. 블러 툴 가장자리를 살짝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우툴두툴한 것들을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너무 큰 것 같으면
살짝 작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경과 같이 흡수되는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겠죠? 히스토리에서 블러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볼게요. 블러를 하기 전은 이렇게 이런 테두리가 이렇게 돼 있었다면 블러를 한 후에는 부드러워진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히스토리를 볼게요. 원본 처음의 사진은 이랬었는데 작업한 결과 인물을 더 살려주고 배경을 흐릿하게 해준 결과값을 얻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옵션 S를 눌러서 저는 카피본으로 저장을 할게요. 이번에는 3번 사진을 가져올게요. 펭귄을 좀 선명하게 해보겠습니다.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신기하죠? 저도 이거 처음에 할 때 참 신기하다는 생각했어요. 이 상태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옵션으로 빼주겠습니다. 이쪽에 날개가 하나 더 있었네요. 자, 레이어에 놓으시고 컨트롤 J 하시면 보이시죠? 펭귄이 이렇게 복사되었습니다. 펭귄을 선명하게 해볼게요. 필터 안에 샤펜 기능이 있어요. 샤크 리덕션부터 시작해서 언시한 마스크까지 있는데 점점 강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사용해볼 것은 스마트 샤펜으로 해서 이렇게 창을 열어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적당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OK를 하시면 사진에 적용이 된 게 보이시나요? 컨트롤 L를 사용해서 진한 부분은 좀 더 진하게 하고 밝은 부분은 조금 더 밝게 해서 펭귄이 좀 더 생동감 있어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히스토리에서 하기 전과 후를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죠? 레드열 블러를 줘볼게요. 레드열 블러는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거든요. 돌아가는 느낌. 그런데 지금 위에 있는 펭귄이 이렇게 울퉁불퉁 따졌죠? 아까도 보셨지만. 그래서 펭귄에다 놓고 여기 있는 블러에서 이렇게 가장자리를 조금 지워줄게요. 지워준다기보다는 가장자리를 스무스하게 해서 배경하고 어우러지게 하겠습니다. 펭귄에도 그림자를 좀 줘보겠습니다. 약간 그림자가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한 135 정도로 줬고요. 이렇게 그림자 보이시죠? 이래서 굴 속에서 막 나온 듯한 그런 펭귄으로 작업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004번을 가져옵니다. 여기에서 퀵 셀렉션 Shift 누르시고 경계가 선명해서 잘 되네요. 마이너스 눌러서 불필요한 부분 빼고요. 선택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컨트롤 J 눌러서 카피 복사 한 번에 됐고요. 레이어 창에 들어가 보시면 돼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요. 이번에는 백그라운드에 필터에서 모션 블러라는 걸 해볼게요. 멋지죠? 바람이 옆으로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됐고요. 컨트롤 M 커버 배경을 좀 어둡게 해볼게요. 꽃 가장자리 지저분한 부분은 지우개 툴을 사용해서 조금만 지워줄게요. 잘못됐을 때는 히스토리로 넘어가면 돼요. 다시 이렇게 하고 그림자를 접을게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모션 블러까지 해봤고요.
필터에 이제 블러 기능은 이것저것 해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블러나 샤펜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툴박스에도 블러나 샤펜 기능이 있어요. 툴박스에는 여기 물방울 모양이 블러 기능이고요. 샤펜 기능이 있어요. 여기다 놓고서 이렇게 원하는 레이어에 놓고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저장하실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댓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클리핑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를 배우면 포토샵 사용이 훨씬 풍부해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연습 많이 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